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옛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문선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참선하는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대화를 가리켜서 선문선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어진 상황과 동떨어진 소위 이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선문답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뉘앙스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선문선답의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선문선답의 이런 의미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과연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그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5절에서처럼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했다 해라 라고 그렇게 답을 주는 거죠. 근데 답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답이 명확하게 기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인 정답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답이겠지만 예수께서 표현하시는 그 양식은 그렇게 yes or no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상황과 그 성경의 내용을 들어서 그걸 이제 답으로서 제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yes or no로 답을 하면 더 이상의 그 대답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 생각할 여지가 없죠. 별로. 그러나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모호하면서도 약간 애둘러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속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상당한 생각과 사유와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선문선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엽기적인 그녀라고 있어요. 그 차태현과 전지현이 주연한 그 영화에 보면 그 차태현이 전지현을 좋아해요. 결국에는 좋아하지만 그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해요. 자기의 처지가 백수고 뭐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데 한 여자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삭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전지현이 소개팅을 하죠. 남자를 만나요. 근데 그 자리에 차태현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차태현과 그 상대 남자 둘이 딱 맞닥뜨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차태현이 그 상대 남자에게 전지현 그녀를 위한 열 가지 원칙을 얘기해 주잖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죠? 기억이 나시죠? 거기서 뭐 예컨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녀를 너무 여자답게 생각하지 마라. 여자다움을 기대하지 마라. 뭐 그런 거랑 또 커피숍에 들어가서는 뭐 콜라나 이런 주스를 시키지 말고 커피를 시켜라. 그거를 그녀가 좋아한다. 또 스쿼시나 이런 검도는 좀 배워라. 그녀가 좋아한다. 뭐 술은 석잔 이상 마시지 말게 해라. 그 맞는다.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 앵글이 그 상대방 남자에게 줌인 되는 거죠. 이렇게 쫙 클로즈업 되면서 당연히 모든 관중들, 관객들이 그 상대방 남자인 것처럼 이렇게 감독이 연출을 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그 상대방 남자가 느끼는 거죠. 아, 이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는구나.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저도 느꼈으니까. 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냥 말로 나 사랑해. 물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뭔가 단호한 맛은 있지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간에 그 서로 약간의 감정이 있을 때 호감이 가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제스처를 하잖아요. 뭐 내가 호감 가는 자매가 있으면 뭐 의자를 빼준다든가 또는 그 자매가 이렇게 바위에 앉으면은 손수건을 펴서 딱 해준다든가.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하면은, 아, 이 남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 너 좋아해!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애둘러서 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해보셨나봐요? 그런 거 데이트를.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굉장히 안개가 뿌옇하게 낀 듯한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설명이 제가 이제 본론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지금의 우리들까지 포함하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그 흐름은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답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XO NO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버릇들이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가면 답을 얻으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답을 얻어서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 내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면 너무나 어린아이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초등학교에서는 옳은 게 뭐고 그른 게 뭔지를 가리키는 게 맞아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윗사람 말에 복종하고 이런 것 이것이 옳은 거야.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옳은 말이거든요. 근데 대학에 가면 XO NO로 시험 봅니까? 논술하시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대학의 공부거든요. 내 생각을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게 그게 대학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했죠? 야 구원받는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 설명했단 말이죠. 너 율법 알지? 율법 지켰냐? 뭐 너 이거 했어? 이렇게 굉장히
그 소크라테스의 그런 뭐 그런 이 응답식으로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배울 거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구나. 이게 뭘까? 그런 하나하나를 좀 곱씹어보고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을 이 질문과 답을 통하여 과연 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하셨을까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깊이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 대한 좀 일반적인 지식을 좀 우리가 알면은 좋다 싶어서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인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는 약간의 친인척 관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가문과 세례 요한의 가문 사이에는 뭐 끈끈한 그런 이 절친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왕래를 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동년배죠. 같은 친구인데 6개월 앞서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근데 세례 요한 하면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닉네임이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3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 앞장에 있는데 자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 세례 요한의 어떤 그 환경과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그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그가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외치는 그런 사명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가 외쳤던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첫 일성과 똑같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원래 세례 요한의 문화에서 좀 배웠던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튼 그 메시지가 같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것은 굉장히 당시로 말하면 대단한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이 메타라는 것은 체인지를 뜻하고 초월적으로 간다는 걸 뜻하고 이 노에오라는 것은 이 마인드,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타노에오, 회개하라는 이 헬라어식 뜻은 체인지 원스 마인드. Change your mind. 너의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나의 출신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영적 몸부림
이미 내가 그 유대인으로서 출신이면 구원 백성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는 모태 신앙이야? 그럼 나는 구원 백성이야. 뭐 그런 식의. 이렇게 그러므로 자기가 해야 될 영적인 책임감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어떤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의 출신에 그냥 안주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런 유대 사회를 향하여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Change your mind. 너희들 마음을 바꿔라. 그건 틀렸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그런 대단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읽어서 확인했듯이 세례 요한의 배경은 비주류였어요. 주류 사회의 기득권자가 아니라 정말 전혀 그런 주류와는 상관없는 그런 출신이었고 그런 배경, 읽었듯이 광야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생활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읽었듯이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박복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었고 제가 몇 번 언급드렸죠. 나사렛이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촌놈. 강원도 출신인 분들 죄송합니다. 어떤 지역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강원도 하면 굉장히 산골로 생각하니까 촌놈, 그런 촌놈이라는 거죠. 그게 나사렛에 담겨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굉장히 비주류였어요. 힘도 기득권이 없었죠. 근데 그런 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메타노예요. 그러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니까는 모든 기득권자들이 다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 죽었고 실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회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그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배경이 뭐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당시에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역에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안티파스라는 근데 그 안디바에게 동생,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빌립. 근데 그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그 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헤롯 안디바가 그 동생의 와이프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의하면은 그럴 수 없는 율법이 금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어요. 헤롯 안디바, 너는 그따위로 너의 동생 와이프를 아내로 삼냐? 그거는 저주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붙잡은 거죠. 헤롯 안디바가. 감옥에 감금했어요. 감금한 게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질 못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나 이 세례 요한이나 소위 사이다 발언을 막 하니까. 소위 막 너희들이 그따위로 살면은 천국 갈 것 같냐? 니들 출신이 유대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막 하니까 민중들은 막 좋아하는 거예요. 기득권들은 다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붙잡아놨지만 죽일 명분이 없는 거죠.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계속 속만 태우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안디바의 생일날, 그의 와이프인 헤로디아의 딸, 그 딸 이름이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역사서에 보면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를 보면 그녀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돼 있어요. 그 살로메라는 딸이 헤롯 안디바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주 요요하게.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제 딸이지만, 그러니까 배달은, 그러니까 자기 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명분상 딸이니까, 딸이 춤추는 걸 너무 좋아서,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때 이 살로메가 왕이시여. 이 쟁반 위에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데, 목을 좀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옳거니. 이게 명분이다. 그 명분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거기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세례 요한.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보면 사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기록이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민중의 인기가 많았고 대단한 영웅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런 영웅의 죽음치고는 너무나도 허무한 그 살롬의 요요만 춤에 의해서 그 정략적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수님과 일치하죠. 예수님도 당시에 그런 당시 기득권들이 말했던 소위 유대교의 율법과는 전혀 상반된 정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기득권의 눈 밖에 나서 붙잡혀서 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나무의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그 당시 현실을 모른 채 이렇게 2000년 이후에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십자가 하면 굉장히 영광되어 보이고 뭔가 기쁨과 이런 즐거움으로 이해하지 당대의 예수님의 인생과 당대의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듣보잡이었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듣보잡이 잡놈이죠, 잡놈. 그런 것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이었고 거기와 결부시켜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분의 인생 속에 이제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과연 그 사람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물었을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주석책을 보면 세례 요한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헬라식 표현이 그리스도, 크리스투스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세례 요한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과연 믿었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의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좀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랬을까? 라고 이렇게 좀 속타는 듯한 그런 표현도 있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잠깐 성경의 증언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떻게 메시아를 봤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기에 이 요한의 증언 속에 우리는 뭐를 짐작할 수 있죠? 충분히?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성령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이심을 믿었어요. 분명히 성경적 증거를 통하여 다른 걸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렇게 인정했고 그의 길을 계속 열어주는 역할을 그가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1장은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강해를 쭉 했듯이 이미 3장 전에 그러니까 오늘 11장 전에 그러니까 꽤 된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었어요. 근데 한참 이후에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 던지는 거죠. 왜 이런 믿음 없는 질문을 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두 가지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이유고 하나는 적극적인 이유인데 그 소극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믿음 없는 질문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처지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 헤롯 안디바에게 밉보여서 약간 억울함도 있지만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죽임을 앞둔 시점에 있을 때가 세례 요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지만 자신의 현실을 본 거죠. 현실을 보면서 과연 이 현실이 천국인가? 내가 그렇게 외쳤던 천국. 이게 과연 천국이 임하면 내가 왜 감옥에 갇혀있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뭔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 천국 복음 외쳤던 사람들은 뭐 우리가 기득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이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되는 그런 세속적인 영화는 아니더라도 감옥에 갇히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냐라는 약간의 불안과 염려는 있었을 거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마치 여러분들 그 집에 촛불을 켜놓으면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요. 거실의 공기의 흐름 때문에 이 촛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마음도요. 현실을 보면 흔들려요. 그래서 과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일까? 왜 나는 이렇지? 아니,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잘 나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롯 안디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감옥에 갇혀있지?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나사렛 예수의 길을 예비해야 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될 이런 엄청난 사명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허구한 날 인생이 이모의 꼴이지? 라는 식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보면서 괴로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소극적인 이유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좀 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요. 사실 예수님의 그 안드레, 그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그 안드레 있잖아요. 베드로의 형 안드레, 또 야고보, 그 요한의 형 야고보 형제.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요. 그러니까 당을 바꿔요. 이렇게. 그 정도로 같은 무리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고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많았죠. 또한 자신을 따르는 대단한 민중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죠.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가? 라는 이 좀 리더로서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의 자기의 제자를 보내면서 확답을 받아라. 확답을 받아서 너희들이 좀 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임을 확증을 얻고 신념을 갖고 살아라. 나는 그런 리더자로서의 위치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무수히 많은 민중들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런, 이것이 적극적인 이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확답을 주기 위해서 물어봐라 라고 그렇게 예수께 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제자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질문 속에 같이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냐를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응수를 하시죠. 그 응수하시는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5절은 총 6가지의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 이런 사역을 내가 했다. 그렇게 전해라가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상당히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yes or no가 아니죠. 굉장히 좀 애둘러서 하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뜻이 굉장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이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나올 때마다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단지 이적과 기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을 응한, 성경의 예언이 응한 사건임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그냥 사역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 1000년 전에, 많게는 작게는 뭐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사역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자 이사야 35장에 가보실까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6절까지 보시면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보세요. 이것과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세요. 자, 이사야 35장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예언들,
이런 예언들이 곧 뭐예요? 이사야, 즉 기원전 8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본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내가 했다. 가서 전해라. 이 말 속에는 내가 곧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맞다라는 사실을 좀 에둘러서 혹은 성경의 증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과 보면 지금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감옥에 갇힌 자가 해방했다고 됐는데 정작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죠. 그러니까는 당신이 과연 메시아가 맞냐?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자기의 소극적인 이유 때문에 물은 거죠. 게다가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정말 나사렛 당신 예수면 메시아라면 왜 우리 스승님이 감옥에 갇혀있냐? 이거는 뭔가 틀리지 않냐라고 굉장한 소위 혼돈과 의심과 불안과 낭패가 있었을 거죠. 그걸 알았던 세례 요한은 가서 물어라. 그럴 때 제자들이 가서 물은 거죠. 물었을 때 주시는 그 답은 내가 그 사람 맞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나 또한 우리들마저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을 보면서 몸이 낫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된다는 이런 말들을 통하여 어떤 나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해 실족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로 인해 실족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을 내가 더 잘 살게 유토피아를 만드는 그렇게 나를 생각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그거는 실족하는 거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오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부분에 실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실족한다는 말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헬라적 의미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거치는 돌뿌리로 생각해요. 돌뿌리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믿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나의 형편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소극적으로 그의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냐.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응한 것이다. 나는 정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구약의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응한 자가 내가 맞다. 하지만 그것 자체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내가 진짜 온 목적이 뭔 줄 아냐.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왔다. 어디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야지 우린 너무 육적인 차원에서 육적은 육체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육적인 육체적 영적인 존재로서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육적이라는 의미는 세속적인 의미. 내가 더 많이 잘 되고 세상에서 VIP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만 예수님을 상정한단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질문과 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서 과연 예수님을 거치는 돌뿌리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이 거치는 돌뿌리에 대하여 또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좀 소극적인 돌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돌뿌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돌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래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나를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상을 딱 박아놓고 그것 이외의 예수님은 다 거부하는 그러니까 돌뿌린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신 길이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면 넘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신념으로 예수상을 만들어놓고 전진하고 강조와 가르치는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로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목사,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장단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적극적인 돌뿌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가 소극적인 유형의 돌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음을 알아요.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는 하지만 현실을 보면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신자들이 다 여기에 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세례 요한도 이런 부분에 속할 수 있었죠. 정말 메시아를 알았지만 자기의 현실의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는 흔들린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인간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일에 와서 나름대로 뭐 말씀을 듣고 같이 믿음 좋은 선배들 만나서 후배 만나서 뭔가 다짐을 하면 그래 잘 믿어보자 라고 어금니 깨물고 해보자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왜요?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보이는 게 현실이고 세상, 현상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기 때문에 당장 내가 결심한 것은 뒷전이고 당장 내가 살아야 될 이 현실 속에 급급한 나머지 신앙도 내팽개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갈등이 저는 사실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문제는 아예 이런 갈등조차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갈등조차 없다면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신자든지 아니면 신자가 아예 아니든지. 근데 전자인 경우를 제가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갈등을 해요.
아무리 주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현실을 보면 타협을 하는 거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향하여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현실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녹록지 않거든요. 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자식들 어떻게 키울 거야? 너 직장 어떻게 할 거야? 너 입시 어떻게 할 거야? 너 결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너 노후 대책 어떻게 할 거야? 보험을 들여놔야지. 야, 천국은 천국이고 여기서 어떻게 노후에 응? 침 질질 흘리고 막 응? 바지에 막 오줌 그 하면서 살 거야? 좋은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살려면 한 수억을 있어야지 않겠어? 계속 응? 싸. 우리는 계속 그런 것에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찔리죠. 아, 이게 과연 신앙생활이 맞는가?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거 아니야. 우리는 다른 존재인데, 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다른 게 뭐야? 우리의 친구들,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과 내가 견주어서 내가 뭐가 다르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있어? 헌금 좀 내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이게 내가 명함 내밀 수 있을까?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바뀐 건 맞을까? 라는 식의 고민이 뒤따르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갈등과 번민과 언제나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내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이 연말에. 과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주님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고 고쳐주고 뭔가 떡을 주고 이런 것들은 피상적인 것들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세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고 의를 추구하고 죄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위해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과연 진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과연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를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속에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날 기쁘죠. 캐롤송 듣고 선물도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기쁘고 즐거움으로 끝나면 그 어린아이의 신자라니까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오셨는가? 그분의 오심이 나의 지금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고민하면서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나의 현실적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